2학년 시사박 교과서, 아, 6과죠? 6과 본문, 자, 14줄까지 하겠습니다. 자, be thoughtful on the internet.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 thoughtful. thought가 원래 무슨 뜻이야? 시작. think의 과거형이기도 하지. 자, think의 과거형이기도 하냐? 그래서 뭐, thought은 뭐야? 생각했다는 뜻도 있어. 그지? 근데 이 thought이 생각, 사고라는 뜻도 있어. 그러네. 그러니까 명사로도 쓰고 동사로도 쓰이는 거야. 얘는 명사. 근데 거기에다가 ful을 붙였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형용사. 그렇지. 사려 깊은, 신중한 이런 뜻이 돼. 근데 이 thoughtful을 시험에 날 확률은 좀 떨어지지만 만약에 좀 전교 1등 할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놓아야 돼. 뭐랑 비슷한 뜻이다. 시작. consider it. 뭐래? consider it.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 이게 사려 깊은 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thought 하면 생각나는 거 주제에 관련된 단어들은 굉장히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해 놔야 된다. 오케이. 잘했어. 자, 인터넷에서는 신중하세요. 왜 준신중 해야지.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네.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가 원형으로 쓰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문자로 쓴다는 거. 전치사 오는 가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챙겨야 돼. A few days ago, I went to the zoo with Chami and Mina. 여기서 중요한 거. 중학교 2학년의 중요한 시제가 뭐니? 중학교 2학년 때딱 들어온 시제. 현재, 완료. have plus PP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a few days ago는 딱 봐도 과거부사야. 과거부사가 오면 현재 완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여기다가 went라고 써야지. 이거를 갖다가 have 써놨다 그럼 아 이거 틀리는구나. 왜? 과거부사가 오면 현재 완료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어퓨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어퓨는 몇몇의 약간의 좀 이런 뜻인데 뒤에는 무슨 명사 온다. 시작. 복수명사. 그래가지고 s가 꼭 붙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어를 뺐다 그럼 무슨 뜻이 된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이 돼.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의미가 완전 다르지? 중요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어퓨랑 비슷한 뜻이 하나 있지. 시작. a little. a little은 이것도 수량 형용사인데 뒤에는 무슨 명사 나온다?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복수명사가 아니라 단수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럼 질문. a few랑 a little이랑 바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오케이. 그래서 a few days ago 되게 중요했다. 자, 나는 찬미랑 미나랑 같이 zoo에 갔다. We had a lot of fun.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중학교 2학년이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have fun이야. have fun이랑 같은 뜻. have fun은 무슨 뜻이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그런데 이거랑 바꿔 쓸수 있는 거. 시작. Have a good time. Have a great time. Have a wonderful time.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뜻? Enjoy oneself. Enjoy oneself. 여기는 주어가 we니까 enjoy ourselves로 바꿀 수 있어. 그래서 have fun을 바꿔라. 그러면 이런 걸랑 바꿀 수 있도록 써놔야 된다. 그 다음에 질문. A lot of은 많은이라는 뜻이지. A lot of을 다른 말로 바꿔라. many랑 much지. 뭘로 바꿀까? much랑 바꿔야 돼. 왜? fun은 셀 수가 없잖아, 지금. s 안 붙었지? 그러니까 a lot of이 아니라 뭐로? 자, 그 다음에 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분사 구문이 나왔어. 분사 구문이 뭐야? 원래는 이게 무슨 문장이 있어?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뭐뭐 하면서? While we 주어가 같았어. 앞에도 주어 we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서 we were taking 그 다음에 뭐야? 뒤로 쭉 가는 거였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뭐라고 하는 거야?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어서 와. 부사절.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ile. 근데 주어가 앞에랑 뒤에랑 주어가 같을 때 주어를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분사구문은 나중에 문법 시간에 다시 배울 거야. 이거는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동사를 뭘로 바꾼다? 원형으로 바꾼다. 그래서 다시 접주동을 없애버려. 맞지? 자, 월을 원형으로 바꾸면 뭐가 돼? 비에다가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야. Being taking taking pictures with Mina's camera였어. 그런데 being은 뭐가 가능하다? 시작.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만 쓴 거야? taking만 쓴 거야. 이해가 가?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석이 될때 동시 동작을 말해. 뭐뭐 하면서란 뜻이야. 그래서 이 taking은 동명사다 아니면 현재 분사를 가지고 쓴 분사구입니다. 이거는 분사구입니다. 그래서 taking에다 밑줄에 놔. 시작. 사진을 찍으면서 뭐뭐 하면서라고 적어놓으면 돼. 아, 그다음에 분사구문 하나 더 있어. imitating. 시작. 이것도 마찬가지야. I made a funny poses. 나는 웃기는 포즈를 취했다. 뭐 하면서? 원숭이를 흉내내면서 뭐뭐 하면서란 뜻이었어. 이거 원래도 이것도 사실은 뭐였어? 뭐뭐 하면서가 뭐야? while이지? 원래는 while I was imitating이라고 하는 문장이었어. 맞지? 근데 여기서 접주동을 없애버려. 그게 분사구문이야. 주어가 같을 때 앞에 주어랑 뒤에 주어랑 같네. 그럴 때 접속사 while 지우고 I 없애고 was를 뭘로 고쳐? 원형. 원형으로 고친 다음에 ing를 붙이면 이게 분사구문이야. being imitating 뒤에. 근데 이거 다 없애고 빙도 뭐가 가능하다? 생략. 그래서 imitating만 남겨놓은 거야. 이해가 가?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야. 자, 분사구문 문법 설명은 여기서는 간략하게 하고 다시 설명할 거야. 자, 여기는
전, 이 taking이랑 이 imitating이랑 같은 분사구입니다. 알아놓고. 그 다음에 찬미 and I asked 미나.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찬미 and I asked. 와, 나왔다. ask 목적어, to 부정사. 그러니까 무슨 류? 원투류. 그래가지고 얘네는 목적어 나오고 이 자리는 꼭 to 부정사 나온다. 해석해볼까? 시작. 목적어가 뭐 하도록? 목적 보호하도록 ask 요청했다 이런 얘기야. 자, 나는 요청했다. 누가? 미나가 뭐 하도록? To send us the photos later. 나중에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질문. 여기는 넘어갈 수 없어. 이게 무슨 동사야? 시작. 수여 동사. 주다란 뜻이잖아. send. 그렇지? 얘는 뭐야?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얘는 무슨 목적어야? 뭐뭐을 직접 목적어네. 근데 얘네는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자, 시작. 이건 꼭 써놔야 돼. 사람이 뒤로 간다. 그리고 포토가 앞으로 온다. 포토스. 그 다음에 어스가 뒤로 가면 전치사 데려온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꿔라? 이렇게 바꿔라가 서술형으로 나올 강력한 후보야. 안 나오면 좋겠지만 나오면 사람이 뒤로 가면 꼭 전치사 데리고 나온다. 오케이? 자,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미나 said yes. 미나는 yes라고 말했다. 어제 I met. 자, 이거 좀 지우고 가자. 나는 말이에요. 어제 찬미를 만났다. 학교로 가는 도중에. 이거 정말 시험에 잘 나왔어. On the way to school. 이거. 뭐뭐로 가는 도중에. to 다음에 뭐 나온다? 명사. 피자 가게로 가는 도중에. On the way to 피자 가게. 그지? 근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라고 할 때는 to를 쓰지 않고 그냥 home만 붙인다. 자, to는 홈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에를 붙이는 거야. 자,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러면 시작. On the way, 홈이야. 툭 빼고. 이해했지? 이거 시험에 나올 후보, 별표. 그 다음에 작년에도 taking, imitating 이거 나왔어. 그럼 이번에도 나올 강력한 후보니까 분사구문을 기억해놔야 되고. 5형식 기억하고. 그 다음에 Hi, Eugene. Have you checked out our school website? Have plus PP. 이게 무슨 완료?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야? 경험이야. 너 해본 적 있냐? 이거야. 너 스쿨 웹사이트 체크해봤냐? 체크아웃은 체크해보다, 확인하다 이런 뜻이지? Not lately. 야, lately에다 별표. 이것도 시험에 나올 후보. 여기다 late라고 쓰면 안 된다. 그리고 late는 뜻이 두 개야. 늦은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어? 늦게란 뜻도 있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늦게란 뜻이 아니라 시작, 퇴근해란 뜻이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올 후보. Not lately,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해봤다는 거야? 안 해봤대. 그러면 이거를 세 단어로 써라. 그러면 시작. No, I haven't라고 쓰면 돼. 안 해봤잖아. No, I haven't. 하나 더 붙여라. 그럼 뒤에다 lately 붙이면 되겠네. 그지? 나 최근에는 확인 안 해봤어.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좋았어. Is there something that I should see? Is there something? Is there 무슨 뜻이니? 시작. 있니? 이런 뜻이야. There is를 is there로 바꿔놨지? 있니? Something that I should see? 내가 봐야 하는 무언가가 있니? 자, 이 대신 뭐라고 한다? 시작.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시작. 내가 봐야 하는 어떤 것이 있냐? 하고 물어봤어. 미나, sent me a message. 미나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근데 무슨 메시지를 보낸 거야? 아, 아래 또 대신 나왔네. 지금 다 자기 거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시사 바꿉니다. 보지 마시고요. 자, 그래가지고요. Send me a message that 이 that은 뭘까 생각해야 돼. 무슨 메시지지? 그녀가 올린 메시지 어디에?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 올린 메시지를 그 웹사이트에다가 뭘 올렸다는 거야? To our website 뭘 올렸대? 시작. The pictures. 그럼 생각해봐. 뭐가 주어야? She. 뭐가 동사야? Uploaded. 뭐가 목적어야? The pictures. 이해했어? 그러면은 요건 뭐야? To our school 웹사이트는 전명구네. 수식어구야. 문장 성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려워 보이지? 이 부분. 이거 넘어가야 돼. 자, 아래 보자. 그런데 무슨 사진이지? 뎁부터 끝까지 가로. 이 사진은 수식하고 있는 무슨 절이야? 관계대명사 절이야.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 절이야. 알지? 그래가지고 해석해볼까? 우리가 드러내서 툭. 우리가 찍. 이 뎁은 뭘까? 관계대명사야.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우리가 찍은 사진들을 그녀가 올렸다는 메시지. 야, 그러면 이 대시 뭘까? 올렸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냈다. 자, 이 대신 자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여기 관계대명사 대까지 했고 메시지 뒤에 있는 대신 설명하고 했는데 좀 지워보자. 니네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은 대시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 첫 번째 이 대신 뭐로도 쓰인다. 시작. 대신 지시대명사, 그치? 지시대명사, 저것 저분, 지시형용사,
저, 그렇지. 그 다음에 접속사 뭐뭐라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이렇게 배웠잖아, 그렇지? 하나 더 있어. 그거를 이제 오늘 할 거야. 지시대명사로 쓰인다 그러면 시작. 저것 저분, 그렇지. 저것이나 저분이란 뜻으로, 아이고,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야. 지시형용사로 쓰이면 저, 접사로 쓰이면 시작. 뭐뭐라는 것, 그렇지. 뭐뭐라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뒤에 거 하는 앞에 거, 그렇지. 그러나 동격의 대절이라는 게 있어. 동격절. 동격절이 뭐냐면, 관계되면 꼭 해석은 관계대명사처럼 해. 근데 잘 봐봐. 앞에 있는 메시지가 있어. 그리고 뒤에 대시 이끄는 뒤에 이 끝까지 문장 있지? 그래, 이 끝까지 문장이 얘랑 메시지랑 동격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접속사 같고 어떻게 보면 관계대명사 같아. 그래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주 독특하지, 대시야. 자, 다시 좀 이거 좀 지우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관계대명사는 뒤에 무슨 문장이 나오지? 시작.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이게 대시 만약에 관계대명사다 그러면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근데 만약에 대시 접속사 그러면 뒤엔 완전한 문장.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배웠지? 명관불 명 관계대명사 불완전 문장. 얘가 접속사면 명사 안 나오고 접속사로 쓰이고 그렇지 이렇게 배웠지? 근데 얘는 보면 딱 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야. 근데 해석은 꼭 관계대명사처럼 하는이란 뜻이 돼. 됐니? 그래가지고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대명사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렇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영어로 해볼까? 시작. Truth.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시작. That you love me. 어때? You love me 완벽한 문장이지. 그래서 근데 얘는 꼭 관계대명사처럼 하는이라고 해석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실. 근데 뒤에 있는 이 대절이 이끄는 문장이랑 앞에 있는 Truth가 같아. 동격이야. 이해했어? 오케이. 네가 나를 사랑한 네가 뭐 저기 뭐 친절한 네가 사랑하는 게 사실이야. 그래. 그 다음에 뭐 뉴스 그가 돌아왔다는 뉴스 어때? That he 그가 돌아왔다. Came back. 그러면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 꼭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데 뉴스하고 that he came back이 같은 동격 즉 얘가 얘야. 이런 걸 갖다 동격절이라고 해. 근데 그때 보통 어떤 경우에 그렇게 나오냐면 이 대절 앞에 뭐 명사, 뉴스라든가 기사라든가 뭐 소식이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류의 명사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녀. 이해가 가? 그래서 좀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대는 동격절이고 요 대는 관계대명사라는 거. 이 대과 이 대시 다르다는 거.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요이 대. 얘는 지금 뒤에 완벽한 문장이 아니잖아. 불완전하잖아. 왜? at 도줄 빼고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고 목적어가 없잖아. 이해했어? 자, really, she didn't send me any photos. 그녀는 나에게 어떤 사진도 보내지 않았다. I'll check them later. 나중에 그것들 보낼 거야. 아, 체크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I called 미나. 나는 미나에게 전화했어. Hello는 뜻이 뭐야? 안녕하세요야? 여보세요야? 여보세요야? This is Eugene. 여기 this is에다 네오박스.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시작. 이분은 유진이라고 소개하는 거야. 나는 유진이야란 뜻이야. 전화상에서 나는 유진이야란 뜻이야. 나 유진이야 이런 뜻이야. I want you to delete my photo right away. 자, 5형식 나왔다. Want 목적어 부부정사. 해석은 목적어가 목적보호 하도록 또는 하는 것 원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해석해 볼까? 나는 네가 삭제하는 것 원해. 내 사진을 당장 삭제하는 걸 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해했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경우가 나와 있어. Isn't it fun to share our good experience with others? 여기는 문법이 하나 나왔는데 무슨 문법이냐면 의미상의 주어. 들어봤어? To 부정사 주어가 너무 길어. 뭐가 얘가 주어잖아. 근데 사실은 얘는 무슨 주어야? 가짜 주어야. 진짜 주어는 뭐야? To 부정사부터 어디까지? 끝까지가 진짜 주어야. 그래서 얘는 진주어라고 해. 해석은 얘 주어니까 은은이가 붙여서 해석해야지. 시작. 나누는 것은 fun, 재밌어 이렇게 해석해야지. 뭘 나누는 게? 우리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재밌어.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니? 2세 용법을 구하는 거 아니면은 to를 여기다 없애버려. 그럼 문장이 이상해. 가조를 왜 쓴, 진주어를 왜 쓰냐면 가조 쓰는 이유가 뒤에 to 부정사가 주어가 될때 길어져가지고 뒤로 보내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당연히 뒤에는 to 부정사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수거 중요. 맞지?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others. others를 다른 말로 무슨 뜻이니? 시작. other people이란 뜻이야. 뭐라고? other people. 이해했어? 오늘 여기까지 맞지? 오케이, 여기까지.